여러 가지로 좀 개념이 바뀌게 돼요. 이때부터 그죠? 예전에 우리 공동체의 어떤 나누는 물에서 뭔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그러니까 되죠. 아. 사실 이거에 대한 제주도의 대표적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샘물 사업이 있죠. 네.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뭐 삼땡땡인 거죠. 그게 네. 전 세계에서 이 그 병물 사업은 되게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. 사실 그 자체로도 있지만 이게 약간의 문화로도 가요. 예전에 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병물을 하나 들고 이제 조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뭔가 패션도 이제 되게 멋있어 보이는. 예. 그러니까 뭐 괜히 뭐 괜히 물 하나 이렇게 바틀 하나 들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측면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. 처음에 물을 사 먹는다고 했을 때 이해가 됐었어요? 아니 저는 진짜 네.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. 네. 니네 나중에는 물을 사 먹게 된다? 이렇게 말씀하셔서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전적으로 선생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을 때인데도 네. 에이 저 말씀은 설마.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저희 네. 과하게 날 상상하는 미래를 그려보는 수업 시간에 친구가 네. 그 물 사 먹는 거 그려서 대상 받은 적이 있었어요. 과하게 날 행사에서. 그러니까 물값이 언젠가는 기름값보다 더 비싸질 거나 네.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여기가 제주다 보니까 제주는 워낙 이제 물이 깨끗하기로도 유명하고 삼땡땡도 저희가 뭐 서울에서도 워낙 자주 사 먹고 그럼요. 있잖아요. 네. 근데 제주 수돗물은 직접 먹을 수 없나요? 어떻게 되는지 저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주도는 저희 실제로 모든 먹어요. 음식을 다 수돗물로 직접 하고 있어요. 네. 식수도 네. 다 뭐 식수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음식 정도 60% 정도는 직접 하시고 또 어르신들은 그냥 마시는데 보통 그 어린 친구들 위해서는 끓여 먹는 네. 분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60% 정도는 직접 식용으로 네. 하시는 아, 그렇군요. 사실 60%면 네. 상당히 높은 수치. 그렇죠, 그렇죠. 전국적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이 드시는 거고요.